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 손 짐벌을 이용해서 타임랩스 촬영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비홀더 DS1인데 이 제품에는 인코더가 들어있지 않아요. 그래서 제약이 좀 많은 편이지만은 오늘은 그냥 간단히 방법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자기에 맞춰서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. 인코더 들어있는 버전이 훨씬 더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. 저는 이 제품으로 간단히 설명만 드려볼게요. 일단 가장 먼저 이 제품을 컴퓨터하고 연결을 하고 최신 버전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. DS1 같은 경우는 요 앞에 보시면은 이게 나사를 풀어서 컴퓨터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. 지금 요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육각렌치를 이용을 해서요. 네, 이렇게 앞부분에 제거를 했고 안에 보시면은 USB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이 컴퓨터에 뭐 스마트폰 충전하는 뭐 그런 USB랑 규격이 같으니까 컴퓨터랑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.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연결을 했고 전원을 한번 올려볼게요. 네, 저는 지금 소리를 꺼놔서 소리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컴퓨터랑은 연결을 했고 이제 요 안에 프로그램에서 만져줄 차례예요.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심플 BGC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참고로 이 방법은 심플 BGC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품만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비홀더에도 뭐 EC1이나 MS 프로 이런 제품도 당연히 가능합니다. 그러면 요 한번 만져보겠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요 베이스 camelectronics.com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. 요 버전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. 왜냐면은 다운받은 다음에 다시 버전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프로그램을 받으시고 요 방법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 COM3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. COM3를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를 누르시면은 요 보시면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. 지금 GUI 대 보드 버전이 맞지 않으니까 펌웨어를 올리던가 아니면은 요 프로그램을 오래된 버전을 사용하라는 그런 말입니다. 뭐 당연히 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제품을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. 하지만 요 프로그램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와 이 심플 BGC 프로그램을 잘못 만져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모두 여러분의 책임입니다. 그러니까 요 컨트롤이 되는 분들만 요 만지시기 바랍니다. 아닌 분들은 가급적이면 건들지 마세요. 네, 그러면은 동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 모든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맞춰서 컨트롤이 되는 분들만 만지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러면은 계속하겠습니다. 저는 요 테스트를 해보느라고 최신 버전을 받아놨는데 일단 요쪽에 보시면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파트가 있습니다. 이게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요쪽에 있을 수도 있고 위치는 뭐 다르니까 요 글자를 보시고 찾아가시면 되고요. 체크를 하시는데 뭐 보통은 베타 버전도 같이 확인해 달라는 뜻으로 이것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체크를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지금 요 DS1의 버전은 2.59b5고 요 최신 버전은 2.62.b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요 일단은 캔슬을 해주고요. 자, 요 아래 보시면은 요 GUI가 있죠. 요 주소를 복사를 하셔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셔서 인터넷 창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요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 업그레이드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받은 다음에 만지시기 바라고요. 네, 이쪽에 보시면은 버전들이 있는데
일단 DS1은 엔코더가 없는 버전이니까 2.6이 B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뭐 PC1이나 뭐 MS 프로 같이 엔코더 있는 버전은 이게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. 뭐 2.6이 좀 B2라든가. 일단은 저는 DS1이니까 요거를 누르고 업그레이드를 누르겠습니다. 말씀드렸지만은 요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어요. 혹시 잘못되더라도. 네. 업그레이드 누르시고 요건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펌웨어를 먼저 다운을 받고요. 그 다음에 펌웨어를 기록을 하니까 인텟에 연결되어 있어야겠죠. 네,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. 아, 그리고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탭들이 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 뷰에 가셔가지고 뷰 레벨에 가셔가지고 디벨로퍼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베이직으로 되어 있으면은 지금 탭이 몇 개가 안 떠요. 뷰에 가셔서 디벨로퍼를 해주시면은 이게 다 뜨는데, 사실 뭐 다른 곳은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. 만지셔도 안 되고요. 네, 그러면은 이 업데이트까지 완료가 됐습니다. 그러면은 다시 연결을 시킬게요. 자, 커넥트 하면 이번에는 메시지가 안 뜨죠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일단 서비스 탭 가셔서 설정을 만져주기 전에 프로파일을 다 저장을 해 놓으세요. 혹시라도 잘못 만지면은 되돌려야 되니까 프로파일을 꼭 저장을 해 놓으시고 요 작업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. 개별적으로 프로파일 저장하실 분들은 1, 2, 3, 4 따로 다 선택해 주시고 하나씩 저장을 하시고요. 자, 그러면 요 서비스 탭입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요 은색 버튼 있죠? USB 꼽는 거 옆에 요 버튼을 누르는 횟수에 따라서 뭐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보여주는 겁니다.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보통 두 번 누르면은 자이로 캘리브레이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가 여기서 캘리를 해주는 건데, 일단 자이로 캘리를 좀 저 뒤로 밀어 놓을게요. 저는 뭐 그렇게 잘 쓰진 않으니까 뭐 한 5분쯤으로 밀어놓고, 네, 요 캘리브레이트 자이로 저는 5번에다 갖다 놓겠습니다. 5번에 갖다 놓고 3번이 요 타임레스 모드가 작동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가장 아래로 내리시면은 셋업 앤 스타트 타임랩스 모션이라고 있습니다. 요걸 선택해 주시면은 요 은색 버튼을 3번 띡띡띡 누르면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1번은 프로파일 1번 사용하고 2번은 2번도 프로파일 2번 이용하고, 그럼 요 두 개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. 지금은 프로파일 1번으로 되어 있죠. 자, 요 아래 보시면은 타임랩스 파라미터가 있습니다. 요거는 시간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. 일단 테스트로 할 거니까 한 60초만 해 놓을게요. 초단이니까 60초하고 밑에는 그냥 놔두시고요. 자, 그러면 60초 라이트. 네, 됐고요. 자, 그러면 프로파일 2번 2번으로 가볼게요. 프로파일 2번은 뭐 10분. 네,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일단 테스트는 1분만 할 거니까, 자, 뭐 프로파일 2번에는 10분으로 해 놓고 요 네 번 눌렀을 때는 뭐 30분, 뭐 다섯 번 눌렀을 때는 다섯 번은 없네요, 자리가. 길게 누르는 거 뭐 이렇게 하여튼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.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. 하지만 요 배터리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자, 그러면 일단 요 두 개만 1번하고 2번만 해 놓겠습니다. 1번은 1분으로 해 놨고 2번은 10분으로 해 놨고 테스트는 1번만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, 2번도 10분 돼 있으니까 네, 화이트를 하시고, 네, 됐습니다. 이제 디스커넥트 여기까지 하시면 끝이고, 근데 이게 확인이 쉬워야 되니까
제가 소리를 좀 켜놓을게요. 제가 소리를 꺼놨는데, 이거 껐다 켤 때 소리가 좀 날까봐 이거를 꺼놨었는데 지금 일단 다 켜놓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끄겠습니다. 연결을 해제를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설정이 끝났습니다. 그러면 이제 작동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끈 다음에 USB 케이블을 뽑고요. 자, 그러면 설정해 놓은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요거를 세 번 누르면은 타임랩스 모션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. 지금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할 거냐면은 위치를 지정을 해 놓고 이 지점이 가장 마지막 위치가 됩니다. 위치를 지정해 놓은 다음에 요거를 세 번 누르면은 타임랩스 모션 기능이 실행이 되고 비프 소리가 끝나기 전에 요 처음 시작할 위치를 설정해 놓으시면은 이제 요 위치부터 요 마지막 위치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한번 켜볼게요. 네, 요 아까하고 다르게 소리가 나죠? 제가 요거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리를 켜놨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나는 거고요. 나중에 설정하시고 요 소리가 좀 시끄러운 것 같으면 끄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프로파일 1번을 1분으로 해놨고 2번을 10분으로 해놨죠. 그러면은 1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여드리기 전에 그 프로파일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10분으로 해놨는데 DS1에는 지금 각 프로파일들마다 뭐 카메라 중량에 따라서 세팅이 다르게 돼 있어요. 제가 지금 가벼운 카메라를 해놨기 때문에 프로파일 2번으로 하시면은 진동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요 카메라로 모든 시간대를 커버를 하고 싶으시면은 1번 프로파일을 뭐 2, 3, 4, 5, 6번에 같이 이렇게 붙여 넣으신다든가 해서 같은 설정으로 해놓고 시간만 다르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. 네,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1번 프로파일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1번이니까 딱히 누르실 필요는 없지만은 혹시 뭐 다른 프로파일로 되어 있으시면은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뭐 최종 위치를 이렇게 간다고 설정을 해볼게요. 자, 여기에서 최종 위치를 놓으시고 세 번 누르면은 네, 이렇게 비프음이 16번 난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. 카메라에 타임랩스 설정해 놨으면은 지금 촬영이 돌아가고 있으면은 움직이면서 계속 촬영을 하겠죠? 네, 지금 1분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뭐 10분이라든가 1시간 해 놓으면은 움직이는 게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. 네,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거의 다 됐네요. 네, 최종적으로 설정해 놓은 위치에 와가지고 멈췄습니다. 이렇게 끝날 때는 또 소리가 나가지고 끝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. 네, 제가 시작을 할 때 DS1 같은 경우는 제약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은 DS1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은 편이에요. 뭐 이렇게 옆으로 위아래로 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제약이 많은 편인데 뭐 EC1이나 뭐 MS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낼 수도 있겠죠. 요 엔코더 들어간 제품들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. 네, 그러니까 뭐 간단히 펜 종류만 하실 거면은 뭐 DS1 같은 것도 괜찮고 뭐 나는 복합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엔코더 들어간 버전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네,
이 방식은 고정해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약이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뭐 전동 슬라이더 같은 거랑 결합을 하면은 훨씬 더 다양한 화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끝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제품의 내부 설정 값들을 만져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분들만 이렇게 만져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